엠블랙 지오, BJ 전향, 소속사 계약, 거절 연예인 섭외 할 것. 아프리카 TV 방송 캡처. 뉴스앤 배효죽 기자. 엠블랙 지오가 BJ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소집 해제된 엠블랙 지오는 2월 24일 아프리카 TV 인터넷 생방송을 통해 BJ로 전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방송에서 지오는 연예인 하면서 이런 것까지 해야 하나 느낀 적이 많다며 소속사 내 군대에서 연락이 왔지만 계약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오는 유튜브를 통해 1인 미디어에 관심을 가지게 됐으며 개인 방송을 2년 전부터 준비했다고 밝혔다. 인맥을 동원해 연예인 게스트도 섭외할 거라는 포부를 내놨다. 내일 오후 10시에 생방송을 진행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한편 엠블랙 멤버로 활동하던 지오는 2016년 2월 입소한 후 사회 복무요원으로 복무하다 지난 2월 소집 해제됐다. 특히 복무 중이던 지난 1월 배우 최예슬과 결혼을 전제로 열애 중이라는 파격 발표를 해 주목받았다. 당시 지오는 직접 승부를 통해 큰 명성을 얻거나 원하는 만큼의 성과를 이루어내진 못했지만 2007년 데뷔 후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활동해오며 많은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중 자신을 후 느낀 것은 진짜 내 사람을 곁에 두기가 참 어렵다는 거였어요. 1. 사랑, 친구 모든 면에서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강박감이 들었고 원초적인 저의 모습을 인정해주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렇게 지내오다 가장 평범한 저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인연이 된 사람이 최예슬입니다. 많은 것을 인정해주고 배려해주는 사람입니다.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이 행복은 저를 사랑해주시는 분들께 해피바이러스가 되어 전해지리라 믿습니다고 최예슬과의 열애 사실을 공개했다. 이처럼 아이돌 출신으로서 이례적인 지오의 행보에 세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뉴스앤 배효주 HYO의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누전, 네트, 무전.com 카피라이트 뉴스앤 무단전재 앤드 재배폭 금지.